자, 오늘은 건전하고 교양이 개정리의 백의시랑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알겠니? 요즘 내 실력에 부쩍 물이 올랐으니 첫판은 손풀기로 북캠에 장륙해주도록 한다. 남자는 당연히 와있자. 낙하 실패한 게 아니고 원래 1층에 내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튼 당당히 문을 열어준 뒤에 자, 1층은 내가 접수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면 왜 남친 룩 입은 녀석이 튀어나오게 될 건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나 피해서 도망치던 거야. 아하! 이런 젠장! 살았나? 살았나?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많은 부투 캠프를 간 것 라고 생각하며 파라다이스에 내리는 판단일 레전드. 나는 모서리부터 야금야금 공략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지. Nope. 시발. 하지만 이 정도 페널티는 안고 가야 초보들을 배려하는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법. 이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렇게 미 창고에서 파밍을 조져준 뒤 다시 파라다이스를 먹으러 가는 길에 먹잇감을 발견했다.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지. 무빙을 상당히 잘 치는 녀석이로군. 하지만 어림도 없지. 나의 불같은 실력으로 널 녹여주마. A few moments. 뭐지, 이 새끼 그대로 도망간 건가? 안되겠다 싶어 일단 작전상 후퇴 후 안전지대에서 다시 동향을 살펴보던 중 볼코니 거기 있었군. 디그다 같은 녀석. 내 비록 에임은 안 좋지만 1대1 근접전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아, 깨달아버렸다. 모자 때문에 헤드를 잘 맞는 거였네. Nope.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이 절대 안 온다는 파인 안에 가자 라고 생각한 사람이 두 명 빠르게 외곽 창고를 털어준 뒤 잽싸게 집으로 들어가준다. 그리고 2층을 다 털고 나가려는 그 순간 나의 순간 캐치력이 발동해버렸다. 녀석은 분명히 저곳에 존재한다. 난 기다리고 녀석을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린 30초. 잘못 봤나? 라는 불신이 내 전두엽을 빠르게 스칠 무렵 역시 있었고 빌어먹을 악당 녀석. 기다려라, 나쁜 아이에겐 개정이가 약이지. 컷. 죽었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너는 나의 양분이 되어 내 안에서 살아갈 테니. 그렇게 우리는 이 녀석의 양분이 되었다. 와, 무슨 이런 악질 변태가 다 있어. 여기 있네. 자, 다음 목적지는 루인스 에 있는 앞마당. 루인스 앞마당이 더 먹을 게 많아서 여기로 온 거지 절대 쫄아서 온 게 아니. 여하튼 대충 파밍을 마치고 루인스를 견제해 주도록 한다. 없나 보군. 그가 내다버린 4분 동안 적은 루인스에서 뭘 했을까? 시간을 지체한 만큼 짤파밍이라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 와! 큐뷰! 여기 아까 주선 3배율을 끼게 된다면 우승은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3배율을 사용해 루인스를 다시 돌아보도록 한다. 역시 다 나갔나 보군. 이런 젠장! 개같은 삼국지 자기장이 걸렸으니 가장 부지가 넓은 위쪽으로 가야하는 상황. 다리를 통해 건너는 건 자신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영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린 스포츠단에서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을 뽐내게 된다면 거의 어류 수준의 폐활량을 자랑해 숨이 깎이지 않게 되는데 버그였네 씨바크. 현재 잠수를 하면 보여야 할 숨 표시가 포장이 났는지 먹통인 상황. 이쯤이면 폐활량이 다시 돌아왔을 테니 다시 잠수를 해 모쪼록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한다. 위험 감지! 아니 막틱은 왜 다른 거야 나왔는데. 아무튼 무태 도달했으니 이제부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버그 씨발! 호흡을 가라앉히고 이번엔 사람이 없을 만한 곳으로 가도록 한다. 라다이스로 간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낙하산을 핀 뒤 주위를 둘러봐주도록 한다. 좋아, 나밖에 없... 응?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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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어쨌든 성 뒷마당에 내려준 뒤 그부터 차근차근 파밍을 시작해주도록 한다. 서프라이즈, 마더퍼커. 뒷마당에 왜 캐들 많이 와? 일단 당황하지 않고 몸을 업태한 뒤 상황을 지켜봐주도록 하여 했으나 이미 한 놈이 죽어버린 상황. 이럴 땐 신속하게 자리를 이동한 뒤 엎드려서 자연과 통화하게 된다면 나의 침착함과 녀석의 노안이 이뤄낸 시너지. 그렇게 조금만 더 바닥에서 흙냄새를 맡고 있게 된다면 풍선과 함께 녀석의 발소리는 멀어지게 되는데 이 황금같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옮겨주도록 한다. 헬로. 아니 미친 형이 왜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나는 아직 내 위치는 모르는 모양. 자식은 기회를 엿보다. 지발 운도 없지. 정신 차려라 김계정.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참 쟤는 사람이지! 살았다고 한다. 살았다 살았다. 그렇게 녀석의 눈을 피해 함을 넘어 다시 원래 자리로 넘어가 준다면 여기 다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